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행선지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.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 성과를 도출할 전망인데요.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은 우즈베키스탄. 중앙아시아 중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. 독립기념비 헌화로 현지 일정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합니다.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우라늄과 텅스텐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카자흐스탄에 이어 또 한 번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.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,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아울러 자동차와 화학, 바이오 등 분야로 산업협력을 넓혀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. 이번 순방 기간 중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음을 밝힌 가운데 대북 공조 관련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우방국과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.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 정상이 언론에 공동 발표합니다.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는 한편 한중앙아시아 협력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.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